오늘 라디오 버스킹의 주인공 반짝이는 잔물결을 닮은 싱어송라이터 최유리 씨입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어서 오세요. 유리 씨 어서 오세요. 네. 자, 우리 청취자 여러분 또 방청석에 계신 분들 위해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유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너무 좋아해 주시네요, 방청객분들이. 자, 오늘 유리 씨 보러 많이 오셨는데, 자, 바다라는 곡과 함께 등장하셨습니다. 네, LP 카페 분위기는 좀 어떤 것 같은가요? 이렇게 딱 나오자마자 많은 분들이 또 유리 씨 막 보고 싶어서 슬로건도 올려주시고 막 그랬는데 어떠세요? 이게 사실 그 방청객이 있는 라디오를 처음 해봐가지고 사실 뭐 드물기는 하죠. 예측을 못 하고 왔는데. 저희 팬들 되게 저처럼 좀 조용하다고 생각했었는데 맞아요. 원래 좀 아티스트 닮아가잖아요. 근데 오늘은 제가 처음에 시켜서 그런가? 그 좀 이렇게 반응해주는 뭐 방청객 뭐 팬분들 보니까 어때요? 사실 너무 든든하고 제가 되게 힘이 나죠. 네, 떨 겨를이 없어지는 거예요. 네, 안 그래도 아까 들어오자마자 우리 언니 뭐 떨지 않게 해달라고 뭐 특별히 부탁하신 분도 계셨어요. 네, 맨 입으로 그냥 부탁하시더라고요. 자, 유리 씨가 동그라미라는 미니 앨범을 발매하면서 데뷔를 하신 게 2020년 네, 2월 24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이 유리 씨 데뷔 3주년이라면서요? 네.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알바생 아닙니다. 3주년 맞은 기분은 어때요? 사실 3이라는 숫자가 저한테는 되게 작은 숫자거든요. 그래서 아직 멀었다는 생각도 되게 많이 들고 그럼에도 조금 스스로 칭찬을 많이 해주는 시기인 것 같긴 해요. 어떤 칭찬을 스스로 좀 하고 있어요? 그래도 3년 안에 코로나도 있었는데 그래도 그 와중에 그래도 큰 성장을 했고 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네. 그리고 또 팬분들이 카페까지 열어주셨어요. 맞아요. 축하 기념. 아, 팬카페. 네. 네네네. 그래서 저는 그거 다 아이돌 분들만 하는 줄 알고 네. 지나가다가 보면은 오 이러면서 지나가기만 했었는데 제 슬로건 있는 카페 이제 곧 갈 것 같아서 조금 네. 설레하고 있습니다. 어떤 슬로건 있어요? 기억나는 게 있어요? 저를 완전 찬양해주는 슬로건들 하나만 소개해주세요. 뭐 오늘도 사실 슬로건들을 많이 들고 오셨는데 율스타 우리 언니 돌잡이 때 제 심장 잡았다면서요 뭐 이런도 있고 음악천재 최유리 그래도 나는 유리야 난 매일 율 생각해 뭐 이렇게 데뷔 3주년 특집으로는 좀 뭔가 준비하고 계신 거 있나요? 사실 날짜까지 맞추지는 못했는데 이제 곧 3월 8일에 새 앨범을 내게 되고요. 네.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콘서트를 합니다. 어디서 해요? 베가마트홀에서 해요. 아, 축하드립니다. 진짜 다들 뭐 거기 계시겠네요 또. 네. 사실 뭐 많은 분들이 또 아실 수 있지만 유리 씨가 유재음악경연대 출신이시거든요. 2018년에 푸념이라는 곡으로 대상을 수상하셨는데 나갈 때 좀 참가하시면서 내가 대상을 받을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었나요? 사실 근데 그 경연대회는 수상을 목적으로 나가기보다는 그 유재하 동문이 되고 싶다는 마음으로 나가거든요. 그리고 예. 그래도 대상 받으면 좋죠.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요? 그래서 되게 상을 받을 거라고는 생각을 아예 못했었고 받고 나서 좋긴 했었어요. 어떤 게 좀 좋았어요? 우선 제가 음악을 직업으로 선택한 이후에 하나의 명예가 생긴 기분이었고 상금도 좋았고 상금 얼마나 주나요? 정확한 금액이 좀 궁금합니다. 그럼 아닙니다. 네. 음악 나갈 때 한번 물어봐야겠어요. 이러실 때. 아니 근데 같은 해 수상한 예비 씨도 그렇고 지금 유리 씨랑 같은 학교 재학 중인 이제 김소연 씨가 LP 카페에 자주 나오시는 저희 게스트인데 두 분 만난 적 있으세요 혹시? 예비 씨는 동문이기도 하고 스케줄을 몇 번 계속 같이 했었어요. 네. 아주 친하지는 않지만 말은 놓은 상태고. 아 그래요? 그 정도면 그래도
꽤 많이 나가갔는데요, 서로? 맞아요. 네. 예, 아, 네. 제가 좀 언니인데 못 다가간 것 같아요. 아. 못 이끌고. 네, 꼭 언니라서 뭐 이렇게 끌어야 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성격 따라 다른 거라서. 되게 밝잖아요, 예비 씨도. 맞아요. 네, 되게 순수하고. 소연님은 제가 학교를 일찍 휴학해서 학교에서 마주친 적이 없어가지고 친분은 네. 개인적으로는 없습니다. 네, 세 분 다 싱어송라이터인데 뭐 다들 이렇게 색깔이 다 되게 독특하게 다르죠. 유리 씨 노래를 이렇게 들어보면 뭔가 이렇게 좀 그 생각이 좀 많은 사람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유리 씨 노래 좋아하는 이유가 가사가 좋아서 좋아하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가사 쓸 때는 주로 어디서 영감을 받으세요? 사실 많은 분들이 뭐 영화 뭐 보시냐 책 뭐 보시냐 이렇게 여쭤봐 주시는데 보통 그런 매체를 통해서 영감을 얻진 않고 보통 소중한 사람들이랑 대화하면서 그런 일상들에서 좀 많이 얻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뭐 기억나는 어떤 그런 모먼트가 있나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모먼트 약간 이런 거에 꽂히면 그냥 그런 제 말투로 푸는 편이에요. 그래요. 그럼 나중에 작사에 제 이름을 조금 같이. 아, 그러니까 보통 뭐 많은 부분들에서 감성을 뭐 차용하기도 하고 그런데 보통 주변 지인 사람들과의 어떤 교류하면서 그런 관계하면서 또 그런 느낌을 많이 얻어가는군요. 네. 자, 오늘 라이브 무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 되게 궁금한데요. 첫 번째 라이브 어떤 곡 들려주실 건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우선 바람이라는 곡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많은 분들께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은 곡이기도 하고 저는 좀 매니아층이 강한 가수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중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다가갈 수 있게 해준 곡이 아닌가 싶어서 라이브 하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라이브석으로 이종을 부탁을 드리고요. 자, 먼저 라이브를 청해 듣고 노래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는 드라마 갯마을 차차차에 수록된 곡인데요. 네, 이 노래도 뭐 가사가 참 인상적입니다. 자, 우리 유리 씨가 준비되셨으면 큰 박수로 유리 씨의 라이브를 청해 들어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와! 네, 최유리 씨의 라이브였습니다. 바람 듣고 오셨는데요. 김민영 씨가 유리님 노래를 들으면 마음이 차분해져요. 그래서 전 화나는 일이 있으면 유리님 노래를 듣습니다. 제 심호흡 담당이라고. 근데 아까 방송 전에도 잠시 이렇게 인사드렸는데 그냥 되게 차분하신 것 같아요. 노래도 그렇고 무드가 참 차분하세요. 이렇게 막 아닌 모습도 있으세요? 근데 그렇긴 한 것 같아요. 저는 지금 텐션이 되게 높은 상태예요. 아 정말요? 아 그러면은 더 이렇게 조금 더 네. 예, 아래로 깔리나요, 뭔가 텐션이? 보통 텐션이 낮을 때는 말을 거의 안 하고 그냥 멍 때리고 있을 때가 훨씬 많아요. 좀 그 말을 안 할 때가 더 많은데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말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좀 텐션이 올라간 거군요. 오히려. 네. 아일리시라는 분께서 바람이 불어요, 꽃잎이 날려요 이렇게 멋진 시 같은 메시지를 주셨고요. 이정훈 씨는 라이브 소름 돋는데 방청 가신 분들 진짜 부러워요 하셨는데 네, 정훈 씨도 이렇게 한번 오십시오. 방청 오시면은 바로 앞에서 직관하시면서 이런 멋진 네. 광경을 보실 수 있습니다. 5149님께서는 입대하기 전부터 좋아한 유리님 노래 들으면서 버티다 보니 말년 병장 어느새 40일 뒤면 저녁이네요. 역시 좋아하는 걸 하다 보면 힘든 시간도 다 잘 지나가는 것 같아요. 콘서트에서 꼭 배워가셨는데 네 콘서트를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노영식 씨는 최유리님 아이유님 제가 너무 네 그냥 네 너무 딱딱하게 했나요? 네 네, 고생했어요, 오일사군님. 네. 네. 좋은 추억 만들고 온 거죠. 저는 군대가 너무 좋은 추억이었어서. 노영식 씨가 최유리님, 아이유님, 그리고 선우정아님 아우라가 풍긴다고 이렇게 메시지 주셨습니다. 이런 얘기 좀 어때요? 사실, 저는 평소에 최유리 검색을 되게 많이 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보통 블로그에서 굉장히 많이 보는데 이거를 막 제 스케줄 하나하나 다 챙겨주면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연락해주는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본인 검색을 많이 해요? 왜 많이 해요? 그러니까 말은 안 하시면서 계속 최유리를 검색하고 있군요. 네. 보통 가끔은 피드백이 될 때가 있고요. 저한테는 약간 아, 오늘은 조금 고단하다, 응원이 필요하다 하면은 검색해서 보고. 그런 의미로 또 네. 에너지를 받고 있군요. 강흥천 씨는 노래를 정말 맑고 투명하게 불러주시네요. 노래가 외로운 왈츠 같다고 하셨는데 와, 이 표현 참 좋다. 외로운 왈츠. 왈츠는 사실 보통 이제 둘이 추는 거기 때문에 외롭지 않거든요. 근데 외로운 왈츠 같다 그러니까 이 표현 어때요? 저는 사실 선배님 말에 조금 더 놀랐어요. 엄청 냉정하셔가지고. 아 왜요? 이게 왈츠 둘이 추니까 외롭지 않은 건데라고 약간 그렇게 냉철한 사고가 조금 신기했어요. 그러면 유리 씨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말을 어쩜 저렇게 해줄까? 아 그럼 어떻게 해주고 싶어요, 유리 씨는? 유리 씨 되게 재밌다. 아니 저도 제가 사실은 예전에 왈츠곡을 하나 쓰면서 왈츠에 대해서 막 그 찾아봤어요. 근데 왈츠가 어떤 무드를 떠나서 그냥 이 춤이잖아요, 왈츠가. 네. 노래 전에 춤이라서 이 춤이 둘이 함께 하는 거니까 이게 손을 맞잡고 이렇게 둘이 같이 하는 거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참 로맨틱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외로운 왈츠라고 하니까 이게 선뜻 저한테는 또 약간 또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졌던 것 같아요.
약간 소리 없는 아우성 같이 약간 강조 표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외로운 왈츠라고 하면은 약간 둘이서 분명히 춤을 추고 있는데 뭔가 그 안에 약간 여백이나 약간 쓸쓸함이 있을 것 같다는 얘기 같기도 하고. 알겠어요. 각자의 어떤 그 의미를 또 다르게 담게 되는 거죠. 박재영 씨는 2019년부터 홍대 공연장에서 유리님 봤었는데 방송국에서 보네요. 너무 멋져요. 오늘도 파이팅 하셨습니다. 홍은수 씨는 제 친구 혜윤이가 유리님을 엄청 사랑해서 노래도 영업하고 정현님 라디오도 영업해서 들어와봤어요. 지금 거기 있을 텐데 얼마 전에 많이 아팠거든요. 유리 언니랑 정현님이 노래로 위로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어디 계시는지 왜요? 아니요.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하세요, 유리 씨. 저는 지금 착각을 했는데 이게 커피를 드린다는 건가요? 아, 네. 아, 저는 노래로 위로해달라 그랬는데 커피 달라는 건 줄 알고. 네. 착각. 그래서 오셨어요.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선물들을 많이 랜덤하게 준비해 드리는데 이분께는 은수 씨께 커피 쿠폰을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은수 씨 친구가 지금 여기 와 계실 텐데 뭐 한마디 해주세요, 유리 씨가. 아, 여기 앞에 계시는구나. 어제 사실 아팠던 거는 그 소통하는 어플 그런 데서 알고 있었는데 그래도 여기 온 거 보면은 좀 많이 나아진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너무 밝아요. 네, 시청률감. 그래서 되게 좋은 에너지를 이렇게 다 주고 계시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노래는 어떤 곡을 들을 수 있을까요? 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그 좀 안 불렀던 분위기의 노래를 커버해보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크러쉬 선배님의 어떻게 지내라는 곡을 건반을 준비를 해왔어요. 뭘 준비했다고요? 그 건반 반연 아 반주를 준비했다. 네. 저는 건반이 없는데 건반 준비하셨다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설치를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순간적으로 당황했습니다. 네, 자 우리 유리 씨가 또 어떤 느낌으로 이 곡을 소화해 줄지 너무 궁금한데요. 자 라이브석으로 이동해 주시겠어요? 뭔가 이 노래의 그 감성과 유리 씨의 감성의 결이 좀 비슷한 듯 다른 듯 비슷한 느낌이거든요. 자 어떤 느낌으로 또 이렇게 승화가 될지 너무 궁금한데요. 자,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막 핸드폰으로 찍고 계신데요. 우리 뭐 손이 안 되면 소리라도 예. 함성으로 우리 자, 최유리 씨의 라이브입니다. 어떻게 지내? 들어볼게요. 이별이
익숙한 봄 무더웠던 여름 지나 어찌 보면 난 잘 지내 아니 못 지내 내 현실은 넘네 잔인한 가을인데 아직도 잊지 못하고 남겨진 너의 향기들 그 속에 살아 있잖아 넌 모르겠지만 너무 보고 싶어 넌 어떻게 지내 어떻게 지내 나 없이 하루가 참 기네 최유리 어떻게 지내 라이브 듣고 오셨습니다. 이정훈 씨가 와 커버곡이라니 진짜 생각도 못했는데 깜짝 선물이네요 하셨습니다. 자 저희 3부 마칠 시간 다 됐거든요. 잠시 후 4부로 최유리 씨와 같이 돌아오겠습니다. 이따 만나죠. 정엽의 LP카페 LP카페 4부를 여는 곡입니다. 네, 오늘 최유리씨가 추천해서 함께 듣는 곡인데요. 윤상의 가려진 시간 사이로 네, 유리씨 이 곡은 선곡 이유를 좀 알려주실래요? 사실 그 본가에 있는 LP에서 이 노래를 가장 많이 틀었었는데 가사를 너무너무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이 노래를 노는 아이들 소리 하면서 노래가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들도 되게 시적인 가사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은 마음에 갖고 왔습니다. 네, 같이 들어보죠. 윤상 가려진 시간 사이로 듣고 오셨습니다. 김희영 씨가 아 너무 좋아요. 태어나길 잘했네요. 제 삶의 의미가 되어주셨습니다. 저 이 목소리 들으려고 이때까지 살아온 것 같아요. 사랑해요 하셨습니다. 아까 라이브 들으시고 지금 메시지 주신 거거든요. 네, 이 목소리를 들으려고 이때까지 산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하다. 네, 홍혜진 씨가 계속 감동이네요. 최유리 홀릭 하셨고 최영숙 씨는 버스 30분 기다리며 추워서 너무 떨다가 버스 탔는데 따뜻한 버스 안이 너무 좋은데 유리님 함께하니 더 포근해지고 온몸으로 사랑이 전해지네요. 귀호강까지 하며 네, 집까지 함께합니다. 김성희 씨는 똘망똘망한 눈빛이 심쿵이네요. 별명 많겠어요. 친구나 팬이 부르는 별명 뭐가 있어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별명 많아요? 별명 뭐 있죠? 율스타. 율스타 처음 들어요. 아 저기 있구나. 팬들이 부르는 별명도 좋고 뭐 친구들이 부르는 별명? 친구들은 보통 이름으로 율 이렇게 많이 부르고 팬분들은 약간 좀 동그란 캐릭터들 다음 말하는 것 같아요. 뭐 햄스터, 수달. 네, 저런 거. 귀엽네요. 막 쭉쭉쭉 나오는데요. 네. 계속 물어보면 계속 나올 것 같은데. 유리 씨는 언제부터 음악이 좋았어요? 사실 제가 음악을 좋아한다라고 체감한 거는 성인이 돼서고 대학교 가서 이제 전공을 하면서 그때부터고. 아, 그전에는 조금 다른 생각으로 네. 전공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학교 가기 전부터 어떤 그 음악에 대한 생각이 있었을 텐데 어떤 느낌이었다가 성인이 돼서 오히려 음악이 진짜 좋구나라고 느꼈어요? 뭔가 학창시절, 중고등학생 시절 때는 내가 이거를 진짜 좋아해서 음악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아예 인지 자체를 못하고 있었고 생각해보면 그때도 음악실에서 살고 있긴 했었는데 네. 그게 이제 나중에 돌이켜봤을 때 아 그때도 음악을 좋아했구나 싶은 거지 그때는
아예 음악이 제 삶에 없었어요. 가치관 자체. 그러면 딱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된 계기는 뭐였어요? 근데 또 부모님이 보시기에는 제가 너무 좋아해 보였었나 봐요, 음악을. 그래서 먼저 이렇게 제안을 하셔가지고 전공을 해보자. 그게 언제쯤이었어요? 이제 고3 여름방학 때쯤이었어요. 고3 때쯤에. 네. 저도 사실은 되게 비슷한 그런 경험이 있어서 한번 다시 여쭤본 건데요. 저는 그냥 어렸을 때부터 직업으로 생각했어요. 그냥. 오히려 음악이 누구는 어떤 음악이 있으면 다 필요 없다 뭐 굶어도 좋다 뭐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친구들도 많았는데 저는 제일 잘하는 게 그냥 이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난 그냥 이걸 직업을 삼아야겠다 하고 오히려 군대에선가 그냥 갑자기 내가 진짜 여기에 되게 뜨거워지는구나라는 거를 그때 알아서 저도 어떻게 보면 좀 어렸을 때 오히려 다른 생각이고 나중에 음악에 대한 어떤 진짜 뭔가 그런 심도를 느끼고 뭔가 의미를 찾고 좀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근데 유리 씨도 오히려 그냥 부모님의 권유로 전공을 해서 나중에 성인이 돼서 내가 진짜 음악을 좋아하는구나. 지금은 좋죠? 지금이 가장 좋아하는 시기예요. 지금 제일 좋아하는 시기야? 그러면 좀 좋아하는 시기가 아닐 그런 시기도 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너무 약간 그거를 미리 좀 준비해 놓고 있어요. 그런 시기가 당연히. 진짜요? 어떤 준비인지 너무 궁금하다. 제가 막 친한 교수님들이나 이제 선배님들께 조언을 듣다 보면 그러니까 이게 뭐 슬럼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이야기? 음악에 대한 권태 같아요. 그래서 음악을 마냥 낭만 있게 사랑할 때도 사랑하지 않을 때도 올 거고 그리고 분명히 이거를 직업 현실적인 조언이다. 직업으로 봤을 때도 이게 맞나라고 되게 고찰하게 되는 시기가 온대요. 근데 그게 저는 사실 그게 슬럼프라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그렇죠. 뭐 사실 슬럼프가 아주 다양한 어떤 그런 결들이 있지만 하루에도 몇 번씩 오기도 하고 뭐 권태가 슬럼프고 뭐 그렇죠. 근데 그러면 어떤 준비를 어떤 대비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엄청난 집순인데요. 그래서 그 슬럼프 때는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을 것 같고 어떠한 곡도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그때를 위해서 지금 준비되어 있는 저를 엄청 혹사시키고 있어요. 곡 엄청 맨날 쓰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음악적인 권태가 올 때 계속 그냥 집에 칩거하면서 음악은 내고 그럼 결국에는 사실은 듣는 뭐 팬이나 뭐 리스너들이나 뭐 음악을 하고 있으니까 대중분들은 계속 그 유리 씨의 활동은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네요. 네, 약간 테이프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제 계획은 그래요. 되게 멋있다. 네, 어쨌든 그래서 그때를 위해서 지금 뭔가 모으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 거잖아요. 네, 근데 또 이런 생각하는 사람 처음 봤어 지금. 약간 미래의 저를 못 믿는 것 같아요. 오늘 뭔가 이렇게 대화의 심도가 되게 달라요. 그래서 저도 약간 옆에서 얘기하면서 되게 유니크하다. 되게 기분 좋은 느낌으로 유니크함을 받고 있어서 참 재밌습니다. 유리 씨의 일상은 좀 어떤지 뭐 굉장한 집순이라고 그랬는데 굉장한 집순이면 어느 정도 집순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냐고 물어보면 그게 좀 상대가 민망해질 정도긴 해요. 친구를 한두 달에 한 번씩 만나거나 1년에 한두 번 만날 때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그 친구가 뭐해 유리야? 이러면 뭐라 그래요? 뭐 하겠어? 라고 하죠. 뭐 하는데? 되물을게요. 뭐 하는데? 그냥 누워있다. 주로 누워있어요? 네 거의 좌식생활. 와식생활. 와식생활. 누워서 뭐해요? 누워서 핸드폰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검색도 하고 그리고 노래를 엄청 많이 들어요. 듣는 걸 많이 하는구나.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 친구가 진짜 보고 싶대요. 그래서 진짜 좀 널 봐야겠어. 그래서 나오라고 그러면 어떻게 최대한 뭐 이렇게 이해를 시켜서 안 나가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그때쯤엔 나가는데 유도를 해요. 저희 집 근처에서 볼 수 있다. 그래서 집 근처는 그래도 조금 나가시는군요. 네, 괜찮죠. 퇴근이 얼마 안 걸리니까. 네, 왜 그렇게까지 뭐? 제가 인류애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약간 그러니까 근데 제 친구들도 저랑 비슷
비슷하니까 친구 같긴 한데. 저 뭐 비슷한 친구들끼리 또 맞으니까 또 친구이기도 하겠죠. 네. 네. 자주 봐야 소중한 사이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양쪽 다 있는 것 같아요. 뭐 일리도 있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네. 그냥 본인 일들 하다가 그냥 둘 다 쉬는 시기면은 한 번쯤 만나고. 인류애가 없는 친구들이 네, 서로. 아, 네. 자, 유리 씨가 생각할 때 유리 씨의 음악은 어떤 음악이다? 이렇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게 활동하면서 이런 질문이 제일 어렵기는 한데. 어렵죠. 네. 저도 사실 질문하면서 좀 민망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도 사실 제가 보통 이렇게 인터뷰나 이런 것들을 해보면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오히려 대답하면서 약간 나의 음악이 조금은 우리가 대중음악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대중분들한테 친절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그럴 때 그게 좀 정리가 조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셔도 한번 이때 한번 정리해보는 것도 재밌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왔는데. 그럼 진작 얘기하지 그러면 그걸. 네. 아무튼 저는 조금 뭔가 어떤 가창력이 뛰어나지도 않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감정선에서 머무르면서 소통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제 노래들이. 그래서 그냥 뭐 자기 전에 들으면 좋은 음악. 그리고 내가 생각이 복잡한데 이거에 대해서 그냥 내 감정이 어떻다라고 정리하고 싶을 때, 정하고 싶을 때 들으면 좋은 음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들어본 음악, 주 유리 씨의 음악은 딱 진짜 그런 음악인 것 같네요. 이렇게 잘 정리를 하셨네요. 네. 자, 이제 뭐 유리 씨 보내드려야 됩니다. 벌써 시간이 다 갔는데요. 아쉬우시죠? 아쉬우시면 또 다른 매체로 또 공연장에서 여러분들은 또 보시면 되잖아요. 유리 씨의 공연장 어떤 무대일지 좀 그것도 궁금하긴 한데. 자, 유리 씨 이제 또 오늘 어떠셨는지랑 혹시 여러분들께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고 뭐 인사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이런 구도로 하는 라디오 처음 해봤는데 너무 재밌는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저는 선배님 모두가 그렇겠지만 다들 선배님 팬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딱 뭔가 잘 다들 제 팬이라고요? 여기 제 팬인 분. 예의들이 있으신 분이에요. 참, 네. 없어요, 없어. 네. 아무튼 그래서 네. 너무 사실 진짜 연예인 보는 기분이라서 신기하게. 그래요? 뭐 그런 얘기도 참 전 되게 오랜만에 듣습니다. 네. 그래서요? 좀 부끄러웠어요. 이 뭔가 팬들과의 소통이 저는 고작 3년 차인데 엄청 대선배님 앞에서 저 이뻐요 이런 소리 듣는 게 조금 부끄럽고 근데 너무 색다르고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아 정말요? 네. 저도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네, 유리 씨의 라이브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사고하는 것들이 또 유니크함, 기분 좋은 유니크함을 가지고 있어서 되게 필요한 음악계에 되게 필요한 사람이다. 약간 이런 느낌이 딱 들었어요. 뭐 많은 분들이 필요한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한 자리를 제대로 이렇게 색깔을 아주 잘 이렇게 빛내면서 있을 수 있는 그런 뮤지션이 아닐까 옆에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유리 씨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유리 씨 보내주면서 저는 노래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먼저 자미로콰이인데요, Traveling Without Moving 듣고 올게요. 에러.